그러니까 이렇게 많고 많은 이름을 소개를 하고 또 끝에 가서는 이와 같은 이름이 뭐 10,000명이 있다. 뒤에는요, 10,000명이 아니라 만억으로 나가요. 만억의 이름이 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말로는 지극히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어려운 거라. 그래서 그러나 음성교체라, 음성으로서 교화의 체를 삼는다고 해서 말이 그래도 의사 전달하는 데 제일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러나 말은 완벽하진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고 부처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열의 이름, 열이라고 할 때는 진리예요, 진리. 예. 열애가 거기에 이름이 무엇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역사적인 석가모니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역사적인 석가모니는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우주의 진리, 우주가 돌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 또는 우리들 마음의 당체, 참마음, 참사람의 당체 이것을 갖가지 이름으로 이해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북방의 십종명호라. 서북방에 있는 세계에 있어서 열 가지 이름을 소개합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 사천하 서북방에 다음에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미묘지라, 미묘한 땅이다. 그랬어요. 열애가 거기에서는 혹은 이름이 보변. 진리를 우리가 보변타당성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두루하다.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으면 그건 이제 열애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어디든 다 있어요. 진리는 어디든 다 있습니다. 존재 원리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열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변 홍명 광염 그랬어요. 빛이 불꽃처럼 계속 피어오른다. 열애는 곧 진리는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빛이 난다. 홍명 만이계 그랬어요. 만이도 이제 보배 이름 중에 하나죠. 보배 상투, 만이 상투다. 예를 들어서 임금만이 이 상투 위에 많이 구슬, 주먹만한 많이 구슬,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구슬을 상투 위에다 떡 이렇게 올립니다. 그 뭐 동고시라고 하나요? 그런 그 옛날에는 이제 그것이 하나의 장엄이고 해서 요즘 뭐 수백 캐럿짜리 뭐 다이아몬드를 목에 걸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귀걸이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머리 위에다 올렸어요. 왕비도 보면은 뭐, 그, 머리에다가 얼마나 많이 장엄을 합니다. 그게 모두가 만이니, 무슨 다이아몬드니, 금은 보화 같은 그런 그, 보석들입니다. 열애는 혹은 그런 역할도 한다. 그렇죠. 진리는 그와 같이, 빛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또 권위가 있는 것이다, 진리는. 그렇게 알면 됩니다. 우리 마음자리는, 우리 참마음자리는 그와 같이 권위가 있는 것이다. 값도 제일 나가고. 그 다음에 홍명가 응념이라, 응념할 수 있는 거, 기억할 수 있는 거,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이, 홍명 무상이다. 가장 높은 뜻이다, 이치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참마음자리보다 더 높은 이치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이치, 보다 높은 것이 없는 무상. 위가 없는 그런 이치. 그 다음에 홍명상희락. 그렇죠. 우리 마음 도리를 제대로 알면요. 그 하나만 가지고 엄청 즐겁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고 그보다 더 환희로울 수가 없고 그야말로 희락 덩어리입니다. 그건 없어지도 않아요. 누가 뺏어가지도 못합니다. 훔쳐가지도 못해요. 버릴래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희락이야. 우리 참사람 자리는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기쁜 거.
아, 이걸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를 상희락이라, 상희락. 표현을 아주 참 잘했습니다. 홍명 성청정이다. 성품이 청정하다. 성품이 깨끗하다. 또는 깨끗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 성품이 텅 비었다. 우리 마음 하지만은 마음 찾아보면 없죠. 먼지만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 텅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텅 비었으면서도 우주를 꽉 채우고 있어요. 이걸 이제 진공묘이라 그래요. 찾아보면 흔적은 없어. 형상이 없어. 물체가 아니야. 그래서 진공이야. 텅 비었어. 그러면서 묘하게 있어가지고 비 오면 비 온 줄 알고 날이 들면 든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누가 나보고 욕하는지 칭찬하는지 다 알고 기가 막히게 아는 도리가 있어. 그 아는 도리가 우주를 꽉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진공묘이라 그래. 우리 마음자리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딴 표현도 진공묘이 적었죠. 딴 표현 한 가지 또 좋은 거. 공적영지. 공적영지. 예. 공적해. 텅 비었어. 공적해. 공할 공자 고요할 적자 텅 비었어. 그러면서도 신령스럽게 알아. 신령스럽게 알아. 추운지 더운지 잘 알고 욕하는지 칭찬하는지 잘 알고 배고픈지 배부른지 잘 알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알고 참 기가 막힌 도리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부처라 하고 열애라 합니다. 그 외에 답이 없어요. 공덕 닦아서 부처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무슨 수행을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하고 염불을 많이 하고 경을 많이 봐서 부처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처는 본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처는. 그게 답이 정답이라.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지. 그 외에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부처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방편으로 하는 소리예요. 방편으로 하는 소리고 저급한 불교. 아주 유치원생에게 가르치는 불교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공적영지. 텅 비었으면서도 찾아봐야 없잖아요. 그런데 신령스럽게 알잖아. 참 기가 막히게 알고 있거든. 아는 작용, 아는 능력.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아무 관계 없고 노소도 아무 관계 없고 동서도 아무 관계 없고 흑인, 백인도 아무 관계 없고 이렇게 좋은 법문 하는데도 나갈 볼 일 있으면 딱 나가잖아 저렇게. 그게 공적 영지한 데서 나오는 소식이라. 신령스럽게 아는 소식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급한 볼 일 있으면 나가야지. 예. 그게 공적 영지의 도리라. 그게 신령스럽게 참 알잖아요. 참 묘해요 이거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름을 가지고 설명해 놓고도 부족해서 이와 같은 이름이 뭐라고 십천 가지나 있다 만 가지나 있다 만 가지나 있다 만 가지 설명 못한 게 만 가지나 있다 만 가지나 있다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뭐 백만 가지 천만 가지 억만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뒤에 나오면 또 그렇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작용. 그리고 그 공적 영지 알았죠. 진공묘유 또 알았죠. 진공한데 참으로 공해. 근데 묘하게 있어. 묘하게 있어. 그래 집에 가서 그거 써붙여 놓으세요. 공적 영지하다. 진공묘유다.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불교의 생명이에요. 모든 존재의 생명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 환경 다 풀어나가요. 사실은. 그 이치가 아니면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존중해 줘야 돼.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딴 사람도 그걸 가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존중해 줘야 돼. 얼굴 가지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 하나, 그 물건은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서로서로가 그 존귀한 자리를 다 같이 인식하고 다 같이 서로 위해주고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알라고 열심히 우리가 법공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첫째 법공양하고 그리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법공양하고 와봐라 여기 아주
그 거짓말하고 뺨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법회가 있다. 아, 그거 책도 공짜로 주고, 온갖 거, 소득이 보통 많은 게 아니다. 거기다 어쩌다가 그 한 시간 반 동안 법문 소리 중에 한마디 착 제대로 알아들으면 마음을 확 깨달아가지고 그냥 일체 인간사 다 끝내는 그런 소식이 있다. 그렇습니다. 성청정 그랬잖아요. 성품이 청정하다. 텅 비었다. 공적하면서도 한편 영지한다. 그 다음에 원만광이라고 했네. 그게 영지야. 성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이라면 원만광 하는 것은 원만광. 영지한다. 계속 끊임없이 빛을 발하잖아요. 추운 거 안다고 더운 거 모르지 않아. 더운 거 안다고 추운 거 모르지 않아. 남자 안다고 여자 모르지 않아. 여자 안다고 남자 모르지 않아. 원만해. 이 광명은. 이 한마음의 광명은 원만하기 이를 데 없어. 그래서 원만광이라. 이 불명호품이 이게 부처님 이름만 쭉 뭐 왜 부처님 이름이 이렇게 많은가 하지만 이름 하나하나에 우리가 그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만광. 모두가 원만합니다. 조금도 결손이 없어요. 다리 하나 부러져도 그대로 원만하고 눈이 하나 없어도 그대로 원만하고 그 어떤 사람들은 닉부이치치라고 그 타고나기를 팔다리 없이 타고나가지고 수영도 하고 뭐도 피아노도 치고 기가 막힌 사람들 요즘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 다리 없이 타고난 사람이 많아. 손 없이 타고난 사람 많고 그래도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또 일본의 그 유명 오토다케라고 오체 불만족 책을 써가지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아주 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도덕 교과서에 그 사람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오토다케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타고나는데 다리도 없고 팔도 없이 태어나서 그래도 할 거 다 해. 농구 감독도 해서 저그 학교의 농구 감독 지는 이제 다리가 없어서 공을 제대로 못 잡으니까 감독만 하는 거라. 말로만 계속 누가 어디로 뛰어라, 누가 어디로 뛰어라, 어떻게 해라. 그 팀들이 어디서 농구 대회가 열면 시끄러워서 못 견딜 정도라. 그렇게 그냥 방해 있게 감독을 잘할. 우리나라도 한번 놓았었죠, 아마. 오토다케라고. 전 세계 여행 다 하고. 팔다리 없어서. 그럼 뭐가 들어서 그럴까? 뭐가 들어서 그럴까? 공격 영지한 그 자리, 열애라고 하는 그 자리, 부처 자리, 그 부처 자리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제 사이트에는 제 장애는 뭐 별 사실 명함도 못 낼 장애지만은 장애인들 세계 장애인들이 그 빛낸 그 업적을 쌓은 사람들 쭉 내가 이제 보기만 하면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또 그 유명한 그 사람, 서울대학교 교수, 그분도, 한국의 뭐라고 하고 또 영국 그 물리학자, 세계 제일 가는 물리학자, 그런 사람들 가만히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말만 겨우 한다든지 눈만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도 할 일 다 세계적으로 유명 학자로서, 온갖 그런 그, 연구서를 다 써내고 하잖아요. 신기해, 참, 그 물건. 그 물건 하나 기가 막힌 돌이야. 그 다음에 홍릉 수비다. 팔이 길다. 이거 숫자는 길다는 뜻입니다. 팔이 길다. 부처님,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서가모니 보면은 팔이 수수과슬이라. 이 손을 들이우면요, 그 무릎을 지나간대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일어섰을 때 한번 해봐요. 혹시 나도 부처님 30 이상 하나 닮은 게 있는가? 손이 무릎을 지나가는가? 서서 이렇게 팔을 내려뜨렸을 때 앉았어야 다 지나가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앉아서 무릎을 만져보는 사람이 있다. 수수가설이야. 그래 이제 수비라고 해서 이제 길 숫자, 팔비자. 그 다음에 그런 표현도 있고 홍명 주본 그랬어요. 머물 주자 근본 본자. 근본에 머물고 있다. 그게 근본 자리거든. 마음 자리가 근본 자리지. 참 마음 자리가 근본 자리야.
여시 등이 기수 십천이라 영재 중생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별 직연케 한다. 각각 다르게 알게 한다. 그렇습니다. 전부 아는 게 다 달라요. 또 그 물건이 하나 들어가지고 각각 그렇게 작용합니다. 각각 다르게 아는 거. 나는 이렇게 알고 너는 이렇게 알고 그렇게 알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아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아노 하고 따지지 말아요. 절대. 그리고 고치려고도 하지 마요. 그렇게 달리 아는 게 정상이에요. 달리 아는 게. 네 왜 내하고 똑같이 아노 하지 마라. 같이 알 수도 있어. 근데 대개 99.9%는 다르게 알아. 그렇게 알고 우리가 서로 이해해 주고 또 배려해 주고. 그 다음에 하방의 십종명호라. 모든 불자들이여 이 사천하 다음 하방에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염해라. 십지 이름 가운데 염해지라고 하는 게 있죠. 불꽃염자 지혜자. 지혜가 그냥 밖으로 불꽃이 타오르듯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래가 거기에서 홍명 집선근이며 선근을 모은다. 좋은 일만 한다. 이거 좋은 일만 한다. 아까 그 십회양품 강설 읽었는데 세상에 좋고 좋은 그릇에다가 좋고 좋은 물건들을 담아가지고 온갖 세상 사람들에게 성인에게 보통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다 이렇게 공양을 올린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죠. 요 책 안에 그 내용이 있어서 참 경문이 아름다워가지고 그렇게 경문을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서문을 삼았습니다만은 집선근이야. 선근을 모은다. 그 다음에 홍령 사자상이다. 사자 모습을 하고 있다. 사람 중에는 제일 잘난 모습.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 이제 왕으로서 불교에서는 사자라고 잘 표현해요. 또 코끼리로 표현하기도 하고. 홍명 맹리해라. 아주 맹리한 용맹하고 날카로운 지혜. 그 다음에 금색염 금빛 불꽃이 타오른다. 우리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작용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홍명 일체 지식이요. 모든 것을 다 안다.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하는 것을 공적 영지 공적하지만 신령스럽게 안다. 그래서 일체 지식 일체를 다 안다. 홍명 구경음이다. 가장 최고 가는 소리. 우리는 좋은 말 가능하면은 부처님 말씀 자꾸 듣고 보살의 말씀 자꾸 듣고 좋은 말 자꾸 들어서 좋은 말 하고 가능하면 속에서 안 좋은 말 이제 과거 중생 습관에 의해서 안 좋은 말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잠깐 멈춰서 그걸 이제 잠재우고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죠. 신언서판이라고 사람 근사하게 생겼는데 그 어쩌다가 말하는 거 보니까 영 쌍스러운 말 나오면 에이 저 사람 보기보단 다르구만 잃어버린다고요. 그런데 보기에는 뭐 어지간히 생겨 보이는데 말이 아주 그 점잖고 교양 있고 그렇게 하면 사람 달리 보잖아요. 참 말이 참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구경은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말 최고한 말 그런 소리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홍명 작 이익이라 이익만 짓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닮아가려면 여래가 이름이 작 이익. 아예 여래는 이익만 짓는 거예요. 우리 참마음은요 본래 이익 짓도록 되어 있어요. 육바라밀 그게 우리 마음속에 본래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을 기회만 되면은 그게 이제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맹자 같은 사람도 이제 성선설을 이야기하면서 어진 마음 우리로 하면 사랑자자 자비할 때 자자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진 마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우물가에 가면은 누구 없이
쫓아가서 어린아이를 붙드는 거예요. 또 노인이 예를 들어서 철길에 이렇게 잘못하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은 누구 없이 뛰어가서 이렇게 부축해서 건져 올리는 그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게 뭐 이익 보고 하겠어요. 무슨 뭐 생각에 칭찬 드리려고 하겠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심코 그냥 그 순간 0.1초 안에 즉각 반응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비한 마음이 본래 있어서 그래. 육바라밀 실천할 마음이 본래 갖춰져 있어서 그 어떤 경계가 딱 나타나면 당장 작동하는 거예요. 그 장착되어 있는 육바라밀의 마음이 육바라밀의 마음이 딱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인위예지 그 사단도 결국은 본래 우리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어서 어떤 경계를 만나면 상황을 만나면 누구든지 작동하게 돼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명리해며 금색염이며 일체선지식이며 구경음이며 자기이익이라고 이익을 짓는다. 이익 짓는 게 본래 우리 마음속에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홍명 도구경이면 구경에 이른다. 저 앞에 구경음한 것은 가장 좋은 소리. 여기는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른 그런 것을 이제 열애다. 우리 마음보다 더 그 높은 경지가 없죠. 도구경입니다. 그 다음에 홍명 진실천이다. 진실한 합니다. 마음자리는 본래 진실해요.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마음자리는 본래 진실합니다. 그래서 뭐 그 선행을 하는 것도요. 마음자리가 본래 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계행을 갖는 것도 그래요. 본래 마음자리가 파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행을 실천하게 돼 있고 본래 보시하도록 돼 있고 지게하도록 돼 있고 인욕하도록 돼 있다. 그게 진실천. 그 다음에 보변승. 그래서 홍명보변성. 어디에 가도 수승한 거. 마음보다 더 수승한 게 없어요. 보변승이야. 어디 가도 마음이 우선이야. 전부 마음이 주인공이고 마음이 주인이야. 알아서 다 해. 마음이 전부 알아서 다 해. 마음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 보변성이 어디 가도 제일 위대해요, 마음은. 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노사 관계라든지 무슨 뭐, 형제 관계라든지,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또 어른과 아이의 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그 관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욱박지르든지 그 뭐 윗사람이다 나이가 많다 무슨 지위가 높다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욱박지르면은 그 밑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속에서 할 이야기 다 하고 뭐 온갖 의견 속에서 다 늘어놓고 그러면서 그 사람 듣는 데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예 알겠습니다. 네네 굽신굽신 뭐 남편이라고 그 아내에게 그렇게 할 경우도 있고 또 요즘 힘센 아내가 또 남편에게 또 그렇게 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속으로까지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 그냥 그런 척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런 척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러거든 좀 영리한 사람은 그런 척하고 넘어가는구나. 그래 서로 그렇게 척해주는 게 그래 무사하니 무사하지. 이렇게 이해해야지. 보변승이에요. 누구든지 수승한 존재야. 누구든지 수승한 존재. 갑과 을이라는 게 없어요. 본래 사실은 괜히 무슨 요즘 그 유행한 뭐 아주 그 말하기도 싫은 감부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생겨서 그렇지. 그거 참 그 인간들 알량한 그 인간 세상에는 참 별별 소리가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보변성이야. 누구나 두루두루 다 훌륭하고 다 수성한 존재.
여시등의 기수가 십천이라 영계 중생으로 각별 지경케 하시니라. 그 다음에 상방의 십정명호라. 모든 불자들이여 이 사체나 다음 상방에 유세계하니 이름이 지지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지니는 땅. 그래서 땅이 안 짓는 게 없습니다. 땅은 뭐 땅 속에도 온갖 금은 보화가 다 있지만 땅 위에도 모든 건물이 전부 땅을 의지해서 있어요. 저 산천초목은 전부 말을 그대로 땅을 의지해서 있고 하늘 나는 비행기도 땅이 아니면 날 수가 없어요. 땅을 박차고 올라가야 지가 날지. 예. 땅에서 출발하지 아니하면 날 수가 없어. 그 지지 가진다. 가지는 땅. 열애가 거기에서 유지혜다. 홍명 유지혜. 지혜가 있다. 그렇죠. 우리 한 마음자리는 본래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온의 나가 오온만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자꾸 이제 좁아들고 침침해지고 구름이 끼고 온갖 그 잡된 생각들이 자꾸 끼어가지고 그 지혜가 빛을 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본래 있습니다. 지혜도 본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지혜가 본래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믿고 지혜가 빛을 발하도록 기다려야 돼. 홍명 청정면이다. 깨끗한 얼굴. 열애가 무슨 뭐 얼굴이 무슨 세수 잘해서 청정면이 아니야. 화장을 아주 이쁘게 잘했다고 해서 청정면도 아니고 텅 빈 얼굴이다. 공적 영지다. 텅 비고만 하냐? 아니죠. 신령스럽게 알기도 해요. 진공묘이다. 참으로 공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미묘하게 있어. 미묘하게 있어. 얼마나 있느냐? 우주에 꽉 차게 있어. 우주에 꽉 차게. 우주. 몇십억 광년 저 끝까지도 순식간에 달려가서 꽉 채우는 게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 우리 마음의 힘이라고요. 몇십억 광년 빛은 그 빠른 빛은 달려가려면 몇억 년, 몇십억 년 가야 되지만은 우리 마음의 속도는 순식간에 가. 순식간에 가서 거기를 꽉 채워. 이야, 신기하잖아요.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 하지만 빛은 몇억 년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에 가버려. 마음의 속도는 빛의 속도하고 비교가 안 돼. 그렇습니다. 청정면, 그 다음에 홍명, 각해, 깨달음의 지혜.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지혜. 이것도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언젠가 나오죠. 홍명 상수다. 그래서 가장 윗사람, 가장 윗사람. 마음짜리 것보다 더 윗사람이 없습니다. 상수야. 누가 뭐 부처님 제자 중에 상수 제자가 누구고 뭐 그런 말 흔히 경전에 있는데 따지고 보면 모두가 상수야. 전부가 상수라고요. 겉으로 하는 소리지. 나이를 가지고 따지거나 절에 들어온 순서를 가지고 따지거나 부처님 제자가 된 순서, 연도 가지고 따지거나 그랬을 때 상수니 하수니 해서지 사실은 한마음자리는 선후가 없습니다. 모두가 상수예요. 상수예요. 그다음에 홍명 행장엄입니다. 아주 그 장엄한 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주 행이 장엄되어 있다. 그다음에 홍명 발환이다. 환희를 바란다. 환희를 바란다. 우리 마음요 잘만 쓰면 늘 기쁩니다. 늘 기쁘고 늘 편안하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경계에 휘말리기 시작하고 경계에 끄달리고 경계에 쫓아다니고 경계에 집착하다 보니 그래. 경계에 집착 아니하면요 그 뭐 마음은 늘 편안할 수 있어요. 환희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자리는 본래 환희하게 돼 있으니까 기쁘게 돼 있으니까 너무 경계에 집착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끄달리고 경계가 상처받으면 내가 상처받고 그렇게 해서 환희롭지 못하지 본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선가에서는 참선하는 문 중에서는
그 경계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만, 우리 자신의 마음만 무심하면은 경계가 아무리 어지럽게 날뛴다 하더라도 우리는 편안할 수가 있다. 요즘 또 뭐 정치철이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뉴스 틀었다 하면 경계가 얼마나 상그럽고 시끄럽습니까? 참 그 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고 저 사람들 컴컴